관련 법령을 좀 알았지 않겠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 밝혀야 됩니다. 금액 일정이 넘어가면. 그, 다 삼, 몇천만 원도 그런데 30억이면 더더욱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기부하는 것처럼 이것도 포장지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음. 그렇게 하려고 사기에 다르게 이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전 청주 씨가 과거 펜싱 협회에 접근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남연 씨 통해서 접근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남연 씨는 지난 1월에 강원도에서 열린 펜싱 대회 시합장에서 펜싱 협회 고위 관계자에게 전 청주 씨를. 30억을 기부할 기업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후원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들은 돈의 출처나 입금자는 묻지 말라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정 액수 이상의 기부금을 내게 되면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돼서 익명 기부는 안 된다. 이렇게 펜싱협회에서 얘기를 해서 이 후원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음. 또이 얘기도 있어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를 협회 행사 등의 자주 동석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에는 전청조 씨가 출입 권한이 없는 펜싱 대회장을 구역을 드나들다가 협회의 주의를 받은 적도 음... 있다고 합니다. 박주명 선 네. 일단은 이남영 씨가 전청조 씨를 그, 펜싱협회나 뭐 대회장이 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이런 부분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 안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기부 관련된 거는 저는 이 사기를 하면서 기부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음. 유흥에 쓰든가 딴데 쓰는 게 많고 이거는 저는 관련 법령을 좀 알았지 않겠나 기부금 모집에 관한 음. 법률에 따르면 다 밝혀야 됩니다. 금액 일정이 넘어가면. 그다, 삼, 몇천만 원도 그런데 삼십억이면 더더욱 그렇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기부하는 것처럼 이것도 포장지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음. 그렇게 하려고 사기에 다르게 이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네. 그리고 남해리 씨가 이제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냐, 알지 못했느냐. 이게 가장 앞으로 나올 중요한 네. 쟁점 같아요. 일단은 남해리 씨 말로는 본인은 몰랐다라고 하고 또 행동들을 봤을 때는 좀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데 네. 이 펜싱 협회 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이 펜싱 협회가 전총무 씨 30억을 후원금을 받았다. 만약에 받았다 하면 이 이후는 이 어떻게 전개가 될 받지를 뭐 못했으니까 뭐 가정이긴 한데 네, 가정입니다. 예, 받았다고 하면 글쎄 펜싱 협회가 그걸 알고 받았다면 이게 범죄 수익을 받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모르고 받았다면 기부를 한 겁니다.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갔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김은배 팀장님, 뭐, 액수가 30억입니다. 이게 기부라고 하는 형태인데, 30억인데, 이런 액수가 너무 커요. 커도 너무 큽니다. 기부금 액수는 크죠. 이 기부금 액수를 신고하는 걸 알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음. 변호사 말한 대로, 아니면 자기를 신뢰를 받게 해서 하기를 주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전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혼인 빙자 사기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음. 자잘했어요. 올챙이였는데, 갑자기 유명인을 만나면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음. 갑자기 10억, 20억 된 거예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그게 써보니까 먹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모 씨한테 비사제, 자동차를 선물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3억대 간다고 들었는데 요렇게 네, 액수서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신뢰를 준다 싶으니까 여기에서도 30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신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하나의 쇼일 뿐이지 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 이게 30억이 뭐 300억으로 좀 이제 좀뭐 사기를 칠 예를 들어 사기 치는다. 자, 그런 그렇죠. 사기꾼들은 자기가 있어요. 돈을 투자한 만큼의 몇 배를 뽑아야만이 사기꾼인 것이죠. 음, 뭐때까지나뭐 저희 의견이고 뭐 주장입니다. 장가기자 그리고 또 의혹이 새롭게 나온 게요. 전 씨가 운영한 펜싱 학원입니다. 전청주 씨가 이제 남연희 씨가 운영하고 좀 다른 학원이 또두 개잖아요 학원이 이 학부모들로부터 거기서 수억 원을 뜯어냈다 이런 후혹까지또 나왔어요. 한 보도에 따르면 전청주 씨가 매널이라는 학원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매널 네 기존 펜싱 수업과는 또 다르게 고급 수업인데요. 이 학부모에 따르면 남연희 씨가 이 고급 레슨을 받으라면서. 전청조 씨가 운영하는 매너에 등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음. 학부모의 주장이고요. 그 수강료 이체 내역을 보면 남현희 씨 펜싱 아카데미보다 더 비싼 200만 원이 월에 책정이 됩니다. 음.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리송한 게요. 매널 대표는 전청조 씨인데 수강료는 남현희 씨 계좌로 들어갔고 또 수업도 남현희 씨 펜싱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졌다는 음. 점입니다. 박준배 변호사님 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좀 정말 공모 관계냐 뭐가 좀 여기서 또더 드러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조사가 이제 돼야, 돼야 되는데 막전 청조부터 조사를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남면희 씨도 좀 빨리 불러서 음. 지금 단계는 아직 피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단계는 참고인이지만 좀 전에 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해서 좀 질문을 좀 해서 음. 어느 질문 어느 답변이 맞는지 뭐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확인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나면희 씨가 언제부터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지 또 나면희 씨가 무고한지 그 부분이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펜싱 학원이 지금 가보면요. 문께 닫혀 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문 열나 안된나 공지도 없고요. 그래서 환불해 준다. 월2 0 0이랬데 학부모들 지금 난리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나면희 씨 운영하는 펜싱 학원도 지금 문 닫힌 상황인데 지금 이전청조하고이 문제도 있지만 더 문제가 또 있어요. 미성년자, 코치가 미성년자 성폭행했던 얘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또 이게 언론에 크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문을 닫혀 있고, 학부모 주장에 따르면 뭐 공지도 없고, 돈은 냈는데 환불 얘기도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남민희씨 입장에서는 뭐 빠른 시, 시기, 시기 내에 이걸 열거나 재개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뭐 개개인적으로 함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은팀장님 이게 뭐월 200입니다. 이게 저은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강남이라 하더라도 비싸, 싼돈은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개인 교습이 1시간에 50분 하는데 음. 한 15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음. 15만 원 정도니까 한 10일 정도 하게 되면 150만 원 정도 음. 받았고 아까 매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전시가 운영하던 거 거기는 일회 강습이 20만 원씩 받았으니까 음. 10회에서 2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수 있는데, 일단은 남현희 씨가 뭡니까? 메달리스트잖아요. 올림픽에 은메달, 동메달 딴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메달리스트한테 받는 개인 강습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로 보이는데, 음. 어찌됐든 전 씨도 그걸 빙자해가지고, 오히려 메달리스트보다 더 많게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보면 계좌를 남현희 씨한테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전 씨는 신용불량자라 거래, 계좌, 즉 금융거래 할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경호원 계좌를 썼듯 그렇죠 타인 계좌를 계좌 쓰는 썼든. 거죠 물론 범죄를 나눌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자기 금융 계좌를 틀 수가 없으니까 타인 계좌를 쓸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음, 네. 그리고 장가 기자 또 하나요. 이한 유튜버에 따르면요. 전청조 씨가 타고 다니는 고급 외제차 있는데 이게 뭐 벤츠 마이바흐 뭐 최상급 모델인데. 예, 근데 전청조 씨의 소유가 아니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대체 누구 건가요? 네, 어제 사설 탐정 이 유튜버 카라큘라가 올린 영상에서 전청조 씨가 탄이 벤츠 마이바흐 S 클래스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거 리스 계약 당사자가 남연희 씨입니다. 음. 매장 관계자의 말도 좀 따르면 남연희 씨와 남연희 씨의 전 남편이 시승도 하고 계약도 하고 출고도 같이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정리하면 전청조 씨가 남현 씨한테 벤틀리 차량 3억 원에 달하는 벤틀리 차량을 주고 남현 씨가 타던 그 벤츠 차량을 전청조 씨 본인이 타고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 그렇게 정리가 될수 수 있겠네요. 음. 일단 박준 변호사님 네. 이쪽 사건을 보면요. 남현 씨가 정말 무고한 피해자가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수사를 받기 방법이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전청조 씨의 다른 뭐 피해라든지 다른 사기 혐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게 이제 이 부분 같아요. 이 사기 범죄, 재산 범죄에서 과연 그럼 누가 그 수익을 얻었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전청조도 얻었겠지만 대부분 남현희 씨한테 지금 가버렸어요. 저수지글 근로자 돈이 가버렸다고 보이, 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한 건지 정말 몰랐는지 음. 정말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렇게 이용당한 건지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의혹을 밝혔던 유튜버가요. 전청조사하고나눈 통화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남연희 감독님을 찾아간 거였어요. 내가 직접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건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레슨을 받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 때 나와 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 했어요 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레슨을 받은 것도 한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여전히 진심으로 아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연이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남윤희 감독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모두 다 사실이에요. 남윤희 감독님 인터뷰에 부인할 만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윤희 씨가 인터뷰가 뭐다 사실이고 사랑받고 싶었다라고 전종 씨가 얘기했는데 순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해 안 가는 건, 전번에는 남현희 씨를 이제 끌고 들어가는 마형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현희 씨 말이 뭐 사실이다. 그리고 사랑했다. 이거는 이제 감성에, 사실 음. 동정론 때문에 감성에 호소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전청주 씨는 남현희 씨를 이용해서 사기를 신뢰했었고, 남현희 씨를 사기 도구로 사용한건 맞는데, 네. 여기에서는 애정을 얘기하면서 동정론을 읽어 는은건 맞아요. 그러면서 남현희 씨 말이 맞다. 그런다고 한다면, 어? 일반인 생각할 때, 남현희 씨가 사기 범죄의 자이든 타이든 혹이 끌려들 것 같은데 왜 이제는 또 아니라고 하지 좀 약간 그 인터뷰 내용이 좀 약간 제가 아리송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전청주씨 의혹은요 너무 많이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